나눈다는 뜻이죠. 누군가는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하고 싶어서, 누구는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, 누구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함께 모여 산다고 합니다. 함께 모여 산다는 일은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. 재호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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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, 일어나. 일상을 나누고 나 같은 스타일 어때요? 감정을 나누고 아, 저 요즘 동엽신이 그렇게 좋아요. 뭐래, 입장이야? 저 애가 머리서 그래요. 죄송합니다. 생각들을 나누게 되죠.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홈쉐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. 서울 한복판에 아름다운 집을 빌렸습니다. 다섯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이 집안 곳곳에 60대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. 함께 사는 사람들의 24시간을 들여다보기로 했죠. 이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될 11명의 스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되게 어색하네요. 카메라 돌리고 계시죠? 네, 누구랑 계셨어요? 네, 볼게요. 오늘 제 지금 부모님하고 살고 있죠? 아, 근데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. 그러니까 34살 먹도록 엄마랑 산다는 게 아주 마마보이 같기도 하고, 모르겠어. 그게 워낙 버릇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좀 편했던 것 같아요. 옆에서 누가 이렇게 챙겨주는 게 되게 좋아요. 근데 요런 상태에서는 어떨까?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? 그래서 선택하게 됐죠. 거의 상대방이 좀 거슬린다든가 원래 본인의 성격이 드러난다든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근데 분명한 거는 강요하거나 강압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. 상대가 또 저 선배나 형 누나 아니고 형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. 누나 아니. 원래 어린 여자 좋아하잖아. 아니 이게 원래 붙어다니잖아. 형 누나 오빠 동생 이게 붙어다니는 말이잖아. 그래서 뭐 하는 거야? 같이 죽어 그냥? 어? 방송 시작도 전에 다 그냥. 새로운 생활에 대한 걱정들. 사실 저보다 더 걱정스러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. 알겠습니다. 보시죠. 바로 저의 어머니 김두순 여사님. 이게 뭐냐면 룸메이트? 그러니까 연예인들 10명이 10명 뭐 11명 이렇게 같이 사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. 거기서 이제 내가 해서 중요한 건 이제 집을 떠나야 된다는 거지. 아주 가면 안 되지. 결혼하면 가야지. 내가 34살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엄마랑 살아? 결혼하면은 결혼하기 전까지. 이제 이거 방송 나오면 나랑 아무도 결혼 안 한다고. 그래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엄마하고 같이 있어야지. 집에 여자들도 같이 살 거예요, 어머니. 그래요? 여자들도 있어.